저 역시 안도 다다오의 건축을 너무 좋아하지만 안도가 지은 집에 살고 싶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리차드 마이어가 설계한 집에 살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건물들이 주는 감동은 뭐냐 하면은, 네, 안녕하세요, 왓슨 여러분. 이번 시간에 제가 또 좋아하는 거의 탑2라고 할 수 있죠. 안도 다다오라는 건축가를 좋아하는데, 제가 건축에 입문할 때 건축의 맛을 느끼게 해주신 분입니다. 아, 이게 왜 이런 디자인을 했을까에 대해서 상상해보고 추론해봤을 때 그 예측이 맞고 뭔가 건축 도면과 얘기하는 듯한 느낌을 제가 처음으로 받은 작가가 안도 다다오라는 작가예요. 원래 싫어하는 분도 되게 많습니다. 저도 어렸을 적에는 보고서, 아니 무슨 건물이 저래, 뭐 짓답 안 것 같이 보이고 노출 콘크리트로 돼 있는데 이게 뭐 이상하고 막 이랬었어요. 근데 그 도면을 제가 좀 읽을 수 있게 되면서부터는 좀 약간 이해가 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일본의 1941년생의 유명한 건축가가 두 분이 있어요. 둘 다 제가 좋아하는 건축가인데, 안도 다다오와 그다음에 토요 이토라는. 근데 안도 다다오라는 건축가는 이제 너무나 유명해서 아시겠지만은 이 대학을 안 나오셨고 프로 건축 선수 생활을 하시다가 그러다 갑자기 이제 건축을 하게 된 그런 아주 독특한 이력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토요 이토는 완전히 그에 비해서는 그냥 엘리트 코스를 밟은 사람입니다. 동경대에 나왔고요. 건축 스타일도 조금 더 아방가르드적인 것들도 많이 하고 색다른 시도도 많이 하고 막 이런 분이거든요. 근데 안도는 딱 전형적으로 일본 전통 건축의 뿌리를 두고서 서양의 건축을 흡수해서 만들어낸 그런 새로운 하이브리드 들을 만든 건축가로 평가를 받거든요. 안도 다다오의 건축의 가장 큰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라. 그러면은 건축이 안팎으로 다 노출 콘크리트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물이라고 하면은 어떤 건 돌로 마감되어 있기도 하고 벽돌로 피니시되어 있기도 하고 드라이비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근데 다양한 그 건축의 마감재들이 있는데 이 마감재가 아니라 그냥 노출 콘크리트 그 자체예요. 근데 밖에만 노출 콘크리트로 한 것까진 괜찮은데 안으로 들어갔는데 안에도 노출 콘크리트예요. 왜 이런 건축을 했을까? 제가 어디서 인터뷰한 걸 봤는데 여러 가지 추론들이 많았거든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아는 분 중에 하나는 일본이 원자폭탄 맞아서 그런 게 아니냐. 유명한 사진이 하나 있어요. 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 터진 다음에 이렇게 돔 같은 거 하나 철만 앙상하게 남아있고 벽만 서 있는 노출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그런 폐허 같은 거를 봤기 때문에 그 일종의 트라우마가 반영된 게 아니겠느냐. 제가 들어본 것 중에 가장 적은 지지를 받는 이론이었고요. 근데 그것도 뭐 전혀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일본 사람들에게 원자폭탄이라고 하는 거는 엄청난 트라우마거든요. 그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토토로라는 만화를 보시면은 재미난 장면이 그 아이들이 이렇게 씨를 뿌리면 하루 만에 토토로가 밤에 와가지고 이렇게 주문을 걸면 얘가 이렇게 쫙 나무로 자라는 장면이 있어요. 엄청나게 빠르게 나무가 자라는 장면인데 영화 평론가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그게 그 원자폭탄의 버섯구름을 나무로 치환한 거다. 그 일본 사람들의 원자폭탄에 대한 트라우마를 이걸로 승화시킨 유명한 장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세대보다 더 위에 분들이나 여러분들은 한국전쟁이라든지 아니면 그 전에 일제강점기 이런 것들이 강한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것처럼 일본 사람들한테는 분명히 원자폭탄이 그런 게 있을 거고요. 그게 반영이 됐을 수도 있겠다. 그 생각은 해요. 정답은 뭐였냐 하면은 안도의 대답은 그거 아니고 그냥 돈이 없어서였다. 예산이 부족해서 마감재를 따로 쓸 수가 없었고, 그러니까 골조만 딱 끝나면은 건물이 끝나는, 창문만 달면 이렇게 벽체가 있잖아요. 안도의 이 콘크리트 건물은 이런 식으로 바깥과 안이 다 콘크리트 마감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일반적인 건물은 어떠냐면요, 콘크리트 벽체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에 스티로폴이 붙습니다. 이게 단열재예요. 이게 붙어 있고 여기에 그 다음에 벽돌이나 뭐 다른 어떤 석재나 이런 것들이 붙죠. 그리고 안쪽엔 또 뭐가 있느냐, 여기다가 이제 뭐 강목이나 아니면은 메탈 같은 걸로 뭐 이렇게 틀을 잡아요.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합판, 석고보드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붙입니다. 다섯 개 정도의 레이어가 더 안팎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공사비가 당연히 더 많이 들겠죠. 이렇게 했을 때 일단 문제는 뭐냐, 단열이 문제죠. 근데 이게 가능했던 거는 안도 다다오가 주로 활동했던 곳은 오사카 지역이거든요. 오사카는 부산보다 위도가 아래일 거예요. 상당히 따뜻한 데입니다. 여러분들 일본에 가시면은 온돌이 없어요. 물론 지진 때문에 없는 것도 있지만은 이 사람들 화로 놓고 대충 때워서 겨울을 나는 이유가 우리보다 좀 따뜻한 지역이 많거든요. 교토나 오사카 이런 쪽은 여기만큼 그렇게 춥지는 않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서울이나 평양이나 이런 데보다는 훨씬 더 따뜻한 거죠. 그래서 이쪽은 그냥 다다미방에 화로 놓고 이렇게 지내는데 안도의 집도 사실은 겨울에 되게 춥고 여름에 엄청 더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단열이 안 된다고 하는 건 추운 문제도 있지만은 여름에 콘크리트가 햇빛을 받으면 뜨겁게 달궈지고 그게 또 열을 안쪽으로 그대로 전달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름에도 엄청 또 더워요. 뭐 견딜만 하니까 했던 것 같아요. 뒤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은 아줌마 하우스라고 있습니다. 집이 너무 덥고 그래가지고 거기 주인 부부가 있는데 부부가 계단 그 브릿지 위에 이렇게 직렬 건전지처럼 누워서 잤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도저히 방 안에서 뜨거워서 잘 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건물들이 주는 감동은 뭐냐 하면은
콘크리트 구조체를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고딕 성당 같은 데 가서 보시면은 되게 웅장하고 멋있죠. 판테온도 그렇고. 그러니까 옛날에 만들어진 건축물, 파르테논 신전 이런 걸 가면은 뭐 감동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건물이 서 있는 구조체가 우리가 보는 마감재인 거예요. 우리가 보는 건물 자체가 그냥 구조체인 거죠. 그거가 끝이에요, 그냥. 건축의 가장 큰 특징, 다른 예술과 구분되는 가장 큰 건 제가 중력을 거스르는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중력을 어떻게 해? 자연의 원초적인 힘이죠. 우주 어딜 가도 중력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존재하는 순간 생겨나는 힘이기 때문에 존재 자체를 나타내는 게 중력이거든요. 근데 그 중력을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게 건축이에요. 그럼 그걸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으로 구조체를 만들고 그게 결국엔 건축물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건데 그게 그대로 보여져서 우리한테 감동을 주는 거거든요. 피라미드도 마찬가지고 고딕 성당도 그렇고. 근데 현대 건축물이 감동이 좀 덜한 이유는 그 중력을 이기는 구조체가 다 가려져 있습니다. 한여름 열심히 운동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근육을 만들었는데 다 그 위에다 패딩을 입고 있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 엄청나게 멋있는 그런 것이 있는데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거죠. 그걸 다 걷어내면 다 멋있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그림자도 떨어지고 뭐 이러지만 무엇보다도 그게 그 골조 자체가 중력을 거스르는 힘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이제 페인트 칠 대고 뭐 창문 붓고 장식이 들어가고 할수록 그 본질이 점점 훼손되는 거죠. 안도다더오는 모든 장식들을 다 걷어내고 어떻게 보면은 가우디와 완전 반대쪽에 있는 건축가다 이렇게 봐도 될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의 가장 원초적인 건축의 미학에 접근해서 더 감동을 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거부감 있는 분들도 있어요. 아, 콘크리트 너무 삭막해서 난 살기 싫다. 저 역시 안도다더오의 건축을 너무 좋아하지만 안도가 지은 집에 살고 싶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리차드 마이어가 설계한 집에 살고 싶어요. 하얗고 창문 크고 경치 좋은 데 있는 안도다더오가 설계한 집에 살면은 돌을 닦으면서 살아야 될 것 같은 교회 같은 데는 어울리죠. 근데 글쎄요, 주택은 저는 살기 힘들 것 같아요. 어디 못 일어나기도 어려울 것 같고. 근데 안도단도 건축의 사실은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제가 읽은 책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까 저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 전통 건축에서의 특징과 서양 전통 건축의 특징을 합쳤다. 동서양의 건축의 융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간이 만든 공간에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사실 그게 가장 중요한 특징인 것 같기는 해요. 일단 안도의 이런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좀 그분의 히스토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안도다다 오사카에서 자라셨는데 이분이 어려서부터 뭐 애들하고 놀고 뭐 싸우고 뭐 이런 거 살았는데 그러다가 자기가 나중에 뭘 할 수 있을까 하는데 싸움이 제일 자신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권투선 선수를 한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프로 건투선수 생활을 했고요. 열몇 번을 싸웠다고 들었습니다. 심지어는 동남아시아 원정 경기도 가기도 했고 그러니까 나름 자기가 이 프로페셔널 권투선수로서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동양 챔피언인 사람이 자기 체육관에 왔대요. 그 사람이 싸우는 모습을 보고서 충격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난 진짜 재능이 없구나. 그러고서 권투를 그만뒀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 좋은 것 같아요. 아니다 싶으면 빨리 포기하는 것도 용기인 것 같아요. 만약에 안도가 그때 아니야 난 그래도 권투로 승부를 봐야지 이러고서 우겼다면은 뭐 그냥 일본 챔피언 정도 되고 살았을 수 있겠죠. 그때 과감히 그만두시고 그리고 다른 일을 찾습니다. 이제 어려서 목공소 같은 데서 이제 놀았기 때문에 그건 익숙했다고 그래요. 그런 뭘 만들고 하는 것들은. 그래서 인테리어 같은 것들을 좀 고치는 일들을 시작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AS가 잘 되는 건축가로서 이제 인정을 받으면서 이제 건축 프로젝트도 따기 시작을 한 거죠. 저는 사실 일본의 이런 부분들이 되게 부러운 부분이에요. 이런 안도다더오 같은 건축가가 심지어 대학 교육을 받지 않은 분이 이 건축가로서 자리를 잡은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봐요. 일단 첫 번째는 일본이 시공 회사가 뒤에서 받쳐주는 힘이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계획만 하더라도 실시 설계와 시공 같은 것들은 너무나 하이 퀄리티로 완성도 있게 해주는 그 산업 전반의 시스템들이 갖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놀란 거는 제 친구가 저랑 같은 학교 동기로서 20대 후반에 작품을 발표를 해도 이 친구는 완성도가 우리나라 건축가 한 50대 60대 이상의 완성도를 보여요. 어떻게 놓은 그 많은 디테일과 이런 걸 아느냐? 다 그냥 시공회사가 다 서포트를 해준다는 거예요. 토요이토 같은 그런 건축가도 건물을 지을 때 계획 도면 정도 수준으로만 그리면은 실시 설계 도면은 시공회사에서 그려서 갖고 온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정도로 산업 전반적으로 백업이 잘 된다. 또 하나는 다양한 건축주가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지진이 많기 때문에 아파트를 짓는 거는 사실은 내진 설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되게 불리하거든요. 건물들이 지진에 강하려면은 목구조를 쓰는 게 제일 좋아요. 콘크리트로 건물을 지었다가 지진이 심하게 나면 뭐 깨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부수고 다시 해야 되는데 목구조는 좀 흔들렸다가 다시 제자리를 잡거든요. 목구조로 지으니까 3층 이상의 건물을 짓기가 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주택 단위의 집들을 많이 소유하게 돼 있어요. 더 안전하죠. 그게 주택들이 마당에 나가면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주택이 많다는 얘기는 3,000세대가 다 주택으로 지어지면 어떻겠어요? 300명의 건축가가 필요한 거예요. 더 기회가 많은 거죠. 작은 일거리들을 찾아 내가 사무실을 열었어요. 나한테 일거리를 주러 올 수 있는 건축주가 우리나라보다 3,000배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다양한
것들이 나오겠습니까? 3,000명의 다양한 건축주와 300명의 다양한 건축가가 합쳐서 뭐 엄청나게 다양한 것들이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시공회사가 받쳐주고 안도가 그렇게 해서 본인이 사무실을 열어서 이제 건물을 짓기 시작을 합니다. 시간이 다 된 관계로 1부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이야기는 2부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